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하나님이 20년을 학대받으면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군대 장관은 바락이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이 바락을 통해서는 이 야빈의 군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는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게 하셨다. 거기 보면 등장인물이 야빈, 시스라, 그리고 드보라, 바락, 야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는 명령만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락이 가서 군대를 죽였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스라 군대 장관을 가서 막대기로 가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갈때 보면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쓰세요. 네. 이런 때는 이런 사람, 저런 때는 저런 사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지금까지 쓰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안 쓰셨다면 앞으로 쓰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아주 그냥 공평하게 하나님은 쓰세요.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기죽어서도 안 된다.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또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리고 5장에 오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죠. 이 바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장 1절에 보면 이날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날에.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날에 그랬는데요. 사실 다른 번역에 보면 on that day,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승리한 날이에요. 승리한 날. 예, 거기다 꼭 적어놓으세요. 이날이 반드시 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on that day, 그날에.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승리한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그 노래란 부분에 줄을 그으시고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고백이 있는 찬양이다. 그랬어요.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와 바락이 자기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찬송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도 우리도 찬송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찬송하시오. 그런 얘기.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담대히 말을 못합니다. 예. 본인의 고백이라니까요. 본인의 간증이라니까요. 드보라와 바락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이 본인들도 찬송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찬송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이런 전쟁의 경험, 고난의 경험, 사돈을 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강력하게 말할 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피 튀기는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그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사선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참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 땅이 진동하고 이런 걸 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예,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바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셨도다. 예. 그 다음에 6절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류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 관원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 문장을 잘 보면요, 드보라가 말하기를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드보라는 그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쭉 가보면요,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뭐 했대요? 강림하셨다고. 용사는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그러면서 쭉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찬양은 간증이다. 거기 써놓으세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 노래하고 찬양은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찬송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는 찬송은 틀려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찬송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냥 노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송은 그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찬송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찬양대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 있느냐, 고백이 있는 찬양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보면 뭐 CCM 이런 거 말합니다. 요즘에 뭐 이 트로트가 아주 대세잖아요. 조금 한풀 꺾인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아주 트로트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또 K-가스펄 그래가지고요, 그걸 흉내내가지고 또 CTS나 뭐 이런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런 복음성가 대회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거죠. 같이 가야죠. 그들을 우리가 덮어야 되니까, 공격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간혹 보면
음악적 기교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주 음악적 기교는 뛰어난데, 때로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저 가사의 내용을 경험했을까? 저 청년들이 저렇게 음악적 기교는 굉장히 뛰어나고 음악성은 있는데, 과연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까라는 의문을 가끔 해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요. 거기 모세 찬송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15장을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네, 15장 1절. 이때가 언제예요? 항상 꼭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런 접속사가 꼭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죠? 노래가 찬송이라고 표현되죠?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뭐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간증이, 이런 고백이 언제 왔어요? 14장에 있잖아요. 14장. 14장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보라와 바락이 피 튀기는 전쟁터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찬송이 있어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14장,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겠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죠? 이건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용사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과 찬송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쭉 가보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2장 1절 앞에 여기 부사,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문법적으로 부사라 그러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말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그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한나의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한나의 간증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때, 거다 그때란 말 썼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온데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인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쫙 열거를 해요. 한나가 오늘 같이 뭐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한나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한나가 교리 공부를 했습니까? 그거 공부한 적한 번도 없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열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찬송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요, 간증이다. 써놓으셨어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이, 이러한 진정한, 지금 드보라와 바락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틀린데, 뭐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데,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데, 드보라와 찬양,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그 다음에 모세의 찬양, 그리고 한나의 찬양, 또 뒤에가 보면 다윗도 있는데요. 다윗의 찬양,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고난. 응? 모세는 홍해라고 하는 그 위기를 통과했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피 튀기는 전쟁터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 멸시와 천대의 박해를 통과했어요. 다윗도 엄청난 위기를 통과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인 구조들을 묵상을 해보면요. 묵상을 해보면, 간증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뒤에 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간증도 없어요. 그러면, 고난이 작으면 간증도 작죠? 고난이 크면 간증도 큽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게도 간증거리가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상담할 때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간증할 날이 옵니다. 간증할 때가 옵니다. 이 고난의 때, 드보라와 바락이 피 튀기는 전쟁터를 통과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가능한 홍해 앞에서 고통했던 때를 통과했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아주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어요. 무시당했겠어요. 아들도 못 낳는다고.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신 한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한나의 찬송이 있었고 한나의 고백이 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With Jesus지만 우리는 With Corona지만 우리는 With Jesus예요. With Corona,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With Corona란 말이 생겼습니까? 우리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저는 분명히 믿기를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져 나올 거예요. 간증이 터져 나올 겁니다. 고난이 없는 간증이 없어요. Trial. 이런 어려움이 없는 뭐가 없어요? 간증은 없다. 고난이 없는 간증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간증이 커요. 많아요. 고난이 작으면 간증도 작아요. 고난이 없으면 간증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피 튀기는 전쟁터의 경험이 없으면 이런 간증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래하고는 이런 찬송과 노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고백이 있느냐? 고백이 없는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간증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댓글에 보니까 이성애 전도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요. 앉아있기도 힘들대요. 저는 그 고통을 알아요. 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애 전도사님도 지금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만 코로나 끝나고 그거 잘 치유받은 다음에 간증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너무 힘들더라, 아프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간증이 있다니까요. 모세의 노래도 홍해의 간증이 있고요. 여기 지금 드보라와 바락도 이 백성들과 싸운 가나안 야빈의 군대와 싸운 간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일 또 한번 공부하는데, 그리고 사무엘상 2장 보세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이 뭐 신학을 공부했어요? 무슨 뭐 교리책을 봤어요? 조직신학을 공부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신학 책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리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범한 여인 드보라를 세우셨고,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야빈의 군대를 진멸하심으로써 이렇게 또 간증하는 날도 있음을, 찬양하는 날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든 안 했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간증할 그 나라를,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묵묵히 담대하게 이겨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